브랜디, 페퍼, 하이, 멍멍. 혼자 워킹 저 탄천까지 워킹하고 오는 거야. 어쩐지 이렇게 고우셔. 아니 원래 살이 안 찌는 형이더라. 반반반반 못. 에브리데이 워킹. 에브리데이 워킹. 아니 너무 이쁘다. 나는 영어 아니고 영어하고 일본어 아니면 안 나오나 봐. 너 큰일 났어. 어 3개국 가시네 그럼? 그렇지. 3개국 가지. 코리아, 일본고. 어. 큰 손녀딸이 연대 됐어. 어머. 공부도 잘해. 어, 공부도 잘해. 연대 됐는데 또 세상 다 가지셨어. 아, 그래서 제 아빠도 똑똑하고 딸도 똑똑. 역시 똑똑한 거 유전이야. 근데 미녀 때 뭘 그래. 우리 애기도 얼마나 미녀냐. 땡큐예요. 땡큐죠. 베리 마치. 놀러 오면 좋아한데 좋은데. 아,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데. 산책하면 또 돼야 또 여기 자주 맨날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좀 찍어줘봐. 아니, 아 찍어드릴까? 응. 아니거든. 근데 난 할머니 너무 멋있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교양이 없어서. 할머니는 역시. 응. 자. 아 지금 할머니 너무 이쁘다. 어머. 페퍼 나 갈게. 엄마한테 갈게. 잘 나왔죠? 아, 잘 나왔네. 아이고 이쁘. 어머 너무 이쁘다. 아, 이쁘게 나왔네. 이슬근이도 이쁘게 나왔네. 아, 이쁘셔서 그렇지. 아니야. 페퍼 엄마랑 브랜디. 확실히 페퍼가 먼저 알아보네. 아유 우리 페퍼 언니 만났어. 아유 만났어 언니 만났어. 가자 가자 가자. 아유 반가워. 쟤 알아보면서 거북목 되는 거 알아? 난리 났어. 뭐 사왔어? 코로케랑 카토너츠랑 멧돼려. 멧돼려. 우리 애기 잘해? 애기 잘해? 아내만 할게. 페퍼 다 온 거 같아요? 다 온 거 같은 느낌이 들지요? 천천히 언니 어디 갔나요? 우와 귀여워. 쫓아다닌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해봐 이리.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작지? 되게 조그맣네. 페퍼 달라고요. 뭐 하는 거야? 요리하는 거. 왜 때문에? 꼭 은세미한테만 그래 진짜. 안 돼. 짬뽕 너무 추워. 안 돼. 일로 오세요. 내려. 어. 뭐해 뭐해 뭐해. 뭐야 뭐야 페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빠 붕대인데? 아. 어이구.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바닥에서 이렇게 잠들었어요.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햇빛에서 잠들었어요. 지금 몇 시지? 새벽 1시? 내일 갑자기 동네 친구들이 운동장 대관 했다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급하게 약속이 생겼어요. 몇 시간 후에 또 뛰러 가야 되거든요.
브랜디는 저렇게 공을 안 가져오고 페퍼가 그 뒤에 이어서 슛을 쌀 거고 마음이 급해서 페퍼는 쫓아갈 거고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브랜디는 결국에 원반을 놓을 거고 그 원반을 하이가 제 코앞까지 가져올 거예요. 하이가 가져왔지? 야 앞에 봐 다시 다시 야 앞에 봐 야 옳지 우와 너무 재주었다 우와 다시 야 야 옳지 반현이 야 해줘 반현이 야 옳지 손에 묻었어 더러운 거 싫어 더러운 거 싫어 달콤하다 좀 신상 아이템을 장착하고 왔네. 그러니까. 아, 또 아니, 비싼 옷 입혀왔어, 애들. 아, 아 진짜. 우리 애들 헐 벗고 왔는데. 던져주세요. 나. 던져주세요. 던져줘. 자, 페퍼 가져와. 옳지! 오! 하지만. 가져왔어요. 네가 가지러 가. 스스로 줍는 스타일. 저 던져줘. 뒤에 멍멍이. 옳지. 던져줘. 얍! 옳지! 얍! 옳지! 옳지! 오! 옳지! 오! 어이 가져왔어? 오! 이제 놀리기 시작했다.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오 귀여워 또 우와 나 해 오 귀여워 어떡해 옳지 나 아 귀여워 옳지 또나 해야지 아 손에 뭐 많이 묻었어 아 손에 묻은 거 싫어 탈탈탈탈 하이야 너가 너무 더럽게 갖고 왔어 이리 것 같아. 그치. 아니 이리 와. 쪘다. 그걸 아니. 하이 안 줬지 이거. 네. 페퍼. 나 언니도 저기 밑에 있으니까 너무 키가 맞아. 하이. 옹기종기. 왜 난 못 먹어? 삼촌 따라간다. 큰일 났다. 제 거는요? 나은이 건요? 나도 왜 안 줘요? 아, 브랜디도 엎드려. 아유, 힘들지. 이제 다 놀고 모시고 가고 있고요. 엄마가 비빔밥을 해줬습니다. 오뎅국물 해줬거든요. 제가 이런 옛날 소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오뎅 어묵 볶음. 되게 갑자기 교양 있는 척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제주도는 매년 갔는데 딱히 제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애들 체력 좋을 때 가는 것도 감사한 거다 생각해서 가려고요. 근데 오늘 블렌디가 운동장에서 3시간을 놀았거든요. 괜찮으려나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 돌아올 때 되니까 애가 안 괜찮고 지금도 거의 몸져 누웠거든요. 컨디션이 되게 다운돼서 이번에 가면 좀 컨디션 조절을 되게 잘하면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쉬게도 많이 하고 3일 정도는 숙소에서 자고 나머지는 캠핑을 할 거거든요. 퍼디 언니랑 약간 숙소 비용도 좀 아껴보고자. 아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펜션 비용이 너무 비싸. 우리 애들 막 다 마리수 추가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 바다 저희 바다 그 캠핑처럼 허접한 캠핑 아니거든요. 퍼디 언니가 캠핑 장비를 다 사가지고 그 난민촌은 없을 예정이에요. 조금 감성이 생겼다는 거 아주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애기 약간 저기 누워있어? 일어나지 못해. 아까부터 일어나지 못하네요. 얘들 얼마 전에 화보를 찍었거든요. 다 막 유명한 친구들이던데 재롱이. 재롱이 너무 귀여워요. 잘 나왔죠?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제 인터뷰도 있고요. 요게 뭐 기부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 전날 제가 그렇게 목욕을 시켰잖아요. 제가 깨끗하게 아주 씻겨놓고 포토카드를 그냥 거기서 그냥 막 핸드폰으로 찍으셨거든요. 셀카 느낌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아마도 안경을 쓰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찍으셨습니다. 발자국이 있는데 이걸 뭐 직접 찍지는 않았어요. 저희 애들은 찍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은 발바닥에 털이 많아가지고 찍어도 별로 모양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사진을 대신 찍어가셨어요. 발바닥 사진을 찍어가셔서 그걸 따신 것 같아요. 약간 좋은 의미로 뽀를 찍은 거니까 이거 갖고 싶으면 또 검사 그리고 안에 보면 뭐 이쁜 뭐 이런 인테리어 볼 수 있어요. 리빙 센스. 어 인테리어 진짜 이쁘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아이고 피곤해. 왕눈곱 꼈어요. 눈에 왕눈곱을 달고 있었어요. 왕눈곱을 달고 싶었어요? 지금 한 번에 잘 일어나질 못하거든요. 지금 오줌도 서서 쌌어요. 지금 그 쭈그리고 앉는 게 다리가 아픈지. 아까 마사지를 해주긴 했는데 뜨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거기서 또 다시 마사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앉아봐 앉아 앉아봐 앉아 앉아봐봐 옳지 일어나 일로와 옳지 아이고 잘했네.